입니다. 자, 옆구리를 가격하는 문성길. 지금 같은 복부 공격, 이런 공격이 자주 타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고 발을 이용한 선수이기 때문에 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공격이 중요합니다. 아, 어깨 위로 빗나가는 라이트 문성길. 아직까지도 정편 스텝의 도전자 어니스트 코우드 라이트. 아, 좋았습니다. 라이트. 턱을 때렸던 문성길. 눈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성길. 아직 정타가 많이 얹히지 못했어요. 라이트 아파. 좋습니다. 올려치기. 저기에서 역시 레프트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죠. 라이트. 좋았습니다. 파괴했던 문성길. 파이팅하기는 문성길. 라이트. 자, 이제 가슴 파고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었을 때는 역시 올려치기가 효과적입니다. 네. 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열사 열사 하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랩트 받아치기는 코우드. 집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라이트 앞에 걸려서 주먹에 속도가 떨어졌어요. 아, 문성길 어떻게 오늘 코드를 요리할 것인가. 라이트! 4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도모습 그 순간에 폴라로이드 카메라. 정장 구두도 이렇게 편할 수 있다. 랜드로바가 만드는 편한 정장 구두. 우린 서로가 하나인 느낌 느껴요. 꼭 언제나 상쾌한 맛난 느껴요. 자, 문성길의 계획대로 3라운드까지는 상대의 스트레이트나 혹을 조심하는 기현재. 4라운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무기를 가동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만은 4라운드 끝날 무렵 아주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공격에 들어가면서 그 레프트 폼을 가드를 올리면서 공격을 해라 지금 그런 이연의 트레이닝을 주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5회전. 역시 단발 명중이 있은 후에 가슴 파기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자태찬 문성길 선수가 싸우기 좋은 스타일입니다만은. 자, 랩트 단발 스트레이트 문성길. 5회전. 좋았습니다. 선제타. 와, 이때 아쉽습니다. 연타요. 직접 좋아. 문성길 2라운드 경기. 양 팔로 감싸고 있는 포우드. 받아치기는 포우드. 5회전. 경기 초반부터 왼쪽 눈 위가 찢어져서 염려했습니다만 5라운드 와서는 풀을 좀 되돌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했던 것보다는 키큰 선수는 그 원래치기가 많이 먹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 접근에 조금 어려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5라운드 경기. 4라운드 중반 이후부터 문석열 선수의 작전이 먹혀 들어갑니다. 허리를 껴안는 보드. 스피드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피부가 검기 때문에 편은 안 나지만 역시 그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스태미나 떨어집니다. 좌우로 스타일을 바꾸면서 선제잽
이어서 스트레이트. 요것만 조심하고 들어갈 때 아파컷만 조심하면은 일단 상대 주무기는 대충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포드 선수가 떨어져서 레프트 낸 다음에 스트레이트. 예. 붙어서는 그 복부 공격이긴 후기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포드 선수의 그 특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겠습니다. 한 거 더 치는 문성길 라이트. 내리 찍는 문성길. 네,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운. 5라운드. 다운을 뺏는 문성길. 모로 자빠지는 도전자 포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결정을 낼 듯 문성길 밀어붙이는 문성길 5라운드 경기입니다. 다시 다운. 다 네, 5라운드 끝났습니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한 바퀴 굴리는 포드 5라운드 2분 32초에 다시 다운. 자, 일어나기 힘듭니다. 네, 경기 끝난 맞아. 거죠? 1라운드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제2호승 문성길 선수의 4차 방어 성공. 제2호승 5라운드. 자, 멋진 KO승인데요. 경기 초반에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서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살리면서 네. 어, 그런 그 부담을 안고도 아주 잘 싸워줬어요. 잘 싸웠어요. 문성길 파이팅. 5회 2분 35초에 KO를 이겼습니다. 5라운드 2분 35초에 KO승 문성길 4차 방어 성공. 5회 2분 35초에 KO입니다. 자, 공식 5라운드 2분 35초에 문성길 KO승. 역시 그 주먹의 강도는 매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스페인 사라고사에서는 3차 방어전 나나코나두를 4회 도쿄에서 하면서 네. 이번 4차 방어전까지 화끈한 경기로서 그 팬들에게 선사를 했죠. 네네. 유승희 선수 대단합니다. 아까 그 4라운드 끝날 무렵에요. 오른쪽 후계 관자놀이 걸리면서 충격타를 받고 들어갔었어요. 이 도전자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된 듯 누적된 펀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펀치의 빈도로 말한다면 문성길 선수가 많이 허용했었는데 역시 주먹의 강도가 오늘은 빈도를 앞선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